선생님들이 생각하는 2021년도 SS 남자머리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죠.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애즈펌 스타일이 이번 여름에도 되게 유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스타일이 이마도 드러나면서 손질도 좀 쉽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쁘네. 되게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좀 드러날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스타일이면 좋고요. 손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머리가 길면 길수록 넘기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왁스도 바르기 싫고 그냥 툭툭 털어서 나가고 싶은 분들께는 이번 여름에 이런 애즈펌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이런 애즈펌 스타일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디자인인데 여름에는 이런 거를 좀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좀 연출하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되게 좋고 이런 또 메타 이런 스타일 부드러워 보이고 예. 이런 느낌은 좀 남자분들 좀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되게 좀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남자분들이 되게 이런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중성적인 스타일이 올 여름에도 조금 요즘엔 남녀 구분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 유행이고 다른 추천할 만한 스타일 이렇게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애즈펌 스타일을 해도 이런 라인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패션 트렌드에서도 콜라보 패턴이나 파스텔 톤의 느낌들이 많이 나오면서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자분들이 긴 머리를 많이 선호하시고 남자들의 로망은 긴 머리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성적인 느낌으로 연예인들도 요즘 긴 머리를 많이 하면서 남자분들이 긴 머리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 머리 하려면 얼굴이 잘생기긴 해야 되는데 얼굴빨도 있는데 그래서 모델들이 짧은 머리들 그래서 모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머리들 좀 약간 슬림한 사람이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긴 머리는 좀 슬림하거나 조금 자기 관리가 잘된 오일이랑 어둠 스킨 근데 일반 고객님들도 이제 머리를 기르면서 많이 포기하고 짧게 자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여름이라고 고객님들이 안 자르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많이 하면서 좀 참고 잘 기르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약간 근데 우리 긴 머리를 추천할 땐 비율이 좀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자분들도 목이 짧거나 전체적으로 어깨가 너무 이제 넓거나 그런 신체적인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긴 머리 스타일을 추천을 하면은 조금 좀 언밸런스한 좀 과한 그런 디자인 나와서 그런 분들한테 좀 슬림한 분들한테 추천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고객님들이 아까 말씀 나이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고객 남자들은 긴 머리가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제일 기르기가 어려웠던 게 이 라인이 너무 지정돼지는 걸 싫어해서 머리를 많이 못 기르시는데 요즘은 그래서 앞머리를 좀 많이 기르고 옆머리는 깔끔하게 친 상태에서 뒤로 과감하게 넘기는 스타일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작년 같았으면 약간 매트하게 연출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매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연출을 하고 그런 매트한 스타일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컬도 예전처럼 많은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자연 곱슬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하는 스타일을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스타일링을 좀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비리그 컷처럼 좀 깔끔하게 좀 짧게 치는 유럽형 바버샵 느낌의 클래식하고 라인이 절제된 딱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짧은 스타일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좀 이런 남자분들도 네. 좀 이게 좀 과감하게 조금 네. 짧게 전체적으로 이거 했을 때 그냥 매트한 왁스로만 스타일링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손질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남자분들도 좀 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가꾼 것 같은 좀 화려한 것 같은 디자인을 남자분들 별로 어색해하고 조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남자분들도 자기를 가꾸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가꾸고 꾸미는 거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과감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왁스도 매트한 왁스보다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웨트한 질감의 그런 디자인이나 좀 머리를 좀 여성스럽게 길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디자인이 조금 낯간지럽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좀 더 중성적이고 그런 좀 자신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리고 남자분들도 파마도 많이 하게 되고 남자분들도 컬러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르마 약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부터 되게 다양하단 말이지. 2021년도에는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 좀 더 남자분들도 좀 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러다 보니까 뭐 과감하게 옆으로 확 넘기거나 뭔가 라인감이 전체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에서 접근을 해서 남자분들한테 제안을 해주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막 이렇게 잔머리 떨어지는 거나 뭐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다 막 약간 옛날엔 그렇게 보였잖아. 근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그런 게 있어야지 머리를 한 거 같고, 그럼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남자분들도 이런 과감하게 일자뱅도 할 수 있고, 뭐 구렛나루도 막 되게 자연스러운 것보다 뭐 딱 되게 좀 인위적인 디자인이나 머리의 라인 감도 확실하게 조금 더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러움만 추구하지 말고 2021년도 SS에는 좀 더 디자인적으로 트렌디한 좀 과감한 스타일을 손님들한테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가장 남자분들이 이제는 많이 하고 가장 선호하고 손질이 편한 그런 애즈펌의 그런 펌 디자인을 오늘 찬호 팀장님이 시연을 할 거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보고 마지막에 또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오늘 처음으로 아이롱펌을 해봤는데, 원래 제가 파마를 하면은 되게 부시시하고 좀 붕뜬 머리였거든요. 근데 아이롱펌을 이렇게 처음 해보면서 되게 깔끔하게 머리가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고, 그리고 맨날 덮이고 다녔던 머리가 하면 이렇게 까니까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이롱펌으로 요즘 여름에 유행할 만한 애즈펌 스타일을 연출해 보았고요. 사실 아이롱으로 하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그 스타일을 그 모질에 맞게 펌을 해야 고객님이 집에서 손질 쉽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부풀고 일반 펌을 했을 때 머리가 부시시할 수 있는 모발이거든요. 근데 이 부시시했을 때 얼굴이 좀 커 보이고 두상이 커 보일 수 있는 모질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롱 펌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아이롱 펌으로 했을 때 어느 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맞추지 못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너무 리치가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롱펌을 저한테 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애즈펌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 펌으로 이제 좀 부시시하고 만족을 많이 못 하셨던 분들, 그래서 펌을 꾸준히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아이롱펌 모질에 맞는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